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상에서 가장 최악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최악의 상황. 1번, 회사가 망한다. 2번, 회사에서 잘린다. 3번, 건강이 안 좋아져서 되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게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제 큰 걱정입니다. 1번, 회사가 망가진다. 회사가 망한다. 그럼 저 이제 2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뭐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거고,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제 되게 이제 하늘이 무너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아마 발버둥 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길은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3번, 건강이 악화가 된다. 그러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뭐왜이 뜬금없는 건강 얘기를 하냐. 저도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나이고 지병이 있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이제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과로하거나 아니면 좀더 이제 뭔가에 신경을 많이 쓰면 좀 이제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최근에 또 지난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으면 좀 경고를 받을 만한 만큼의 좀안 좋은 이제 수치가 나와서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그게 지금 이제 말로는 세 번째를 얘기했지만 세 번째 제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제일 이제 큰 이제 최악입니다. 이제 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이 되면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지난 5월 달에마도 제가 5월 달에 오른쪽 눈 상단에 대상포진이 와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눈이 이제 눈 주변에 이제 대상포진이 오니까 눈 안쪽에도 이제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눈에 이제 검은 자가 있고 흰자가 있잖아요. 이제 흰자 쪽에도 바이러스가 침범, 검은 쪽에도 바이러스가 침범. 이제 한때는 제가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눈 두덩이가 이게 제 눈을 이제 다 덮어가지고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되게 상황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뭐 돈도 아니면 일도 뭐 모든 것들이 다 후순위가 되더라고요. 진짜 미쳤던 건 뭐냐면 그때 이놈의 몸이 이 오른쪽 이제 눈 주변에 이제 온 대상포진이 평일 낮이나 제가 병원을 갈수 있는 시간에는 괜찮아요. 진짜 환장하겠는 게 거짓말처럼 토요일, 일요일, 새벽, 아니 그때 통증이 오고 이제 상태가 더안 좋아지면 미치겠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의료 이제 파업 때문에 의료 사태 때문에 응급실에 입원도 안 되고 제 상황을 얘기하면 안과 가라, 피부과 가라, 신경통증학과 가라 뭐 여러 곳을 이제 제가 따로따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얼굴이 되게 시큼해지면은 또 내과 가가지고 간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고 또 검진 받았는데 돈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 건강이 정말 안 좋아져서 제가 어떻게 될까봐 겁이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건강 얘기를 하면 저보다 어리신 분들, 40대 초반, 40대 중반이신 분들은 얘기하면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 20대, 30대는 건강 얘기하면 아예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인생 선배들, 50대 중반, 60대인 보참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맞아. 건강이 1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건강 문제가 이제 최악인데 그 최악을 좀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은 회사가 망하거나 제가 잘리거나 이게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잘리면 되게 우울하고 되게 짜증나고 되게 답답하고 되게 겁나는 얘기죠.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 날은 좀 빨리 오냐 좀 늦게 오냐의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올 것밖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제가 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고민하고, 내후년에도 고민하고, 아마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은 똑같이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아무리 제가 오래 버티니 어쩌니 온갖 마음을 먹어도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결말은 온다라는 거. 그리고 결말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을 저는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냐. 결국 이제 제가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의 일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야, 그래야 살아낼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오프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 상품 매입에서 상품 단가 정하고 재고 관리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상품 회전율 계산하고, 행사 치고, 행사 마진 보고, 아니면 정상품 마진 보고,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이 앤로 해서 계속 이제 진행하는 거. 자기 상품,
자기 브랜드 상품 온 브랜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해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쪽 분야 관련해가지고 계속 신경 쓰고 움직이겠죠. 근데 그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고 계속 움직여야겠죠. 계속 하나씩 둘씩 노크하고 따져보고 만들어가다 보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저는 이제 뭐 직장인의 삶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일을 구상하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의 계획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겁나지도 않고.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이러고 있냐, 누군가는 제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회사에 계속 머물고 있냐고. 저도 이제 때를 보는 거,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근데 적어도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에 오래 있겠다가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오래오래 최대한 있으며 살 생각입니다. 그렇게 직장인의 모드는 기본 모드로 가져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들의 추가적인 재능을,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항상 최악을 생각하면 그 최악보다 좀 더 나아지는 모습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 살아가면서 나름의 기회, 나름의 가능성, 나름의 이 새로운 길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말자라는 것. 그리고 최대한 직장인의 삶을 살던 사람도 직장 외에 또 다른 대안을 꼭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련하고 움직이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삶이 대비 대응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40 후반의 나이인데 만약에 제가 30대 때, 40대 초중반 때 되게 건강을 잘 관리했으면 지금 훨씬 더 건강이 챙겨졌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건강을 제대로 안 챙기면 저의 50대, 60대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도 공짜가 없고 나의 재능, 나의 일에도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제가 놓여져 있는 처지가 그닥 좋지 않고 바닥이고 엉망이지만 아마도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마음 굳게 먹고 단단히 또 단단히 제 자신을 추스려가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지키고 또 나를 지킨다라는 게 가족의 생계를 또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또 저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또 아주 작은 뭐 참고점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대비 대응하고 살 군일 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다짐하면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의 삶은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 앞으로 삶이 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니 그에 대한 대비 대응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